지나도 뜨거운 불꽃 남자.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약속대로 동해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지는 고기가 잘 나오면 영상 끝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요즘 카메라 렌즈는 아작나고 낚시는 꽝치고 구독자는 빨강 신호 상태고 요즘 망가타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9988 요양원에서 한 달 좀 묵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 죽겠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리프레시 좀 할 겸 제가 속초에서 나름 냉장고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에 사실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괴기들도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한번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낚시인들이 겨울을 제일 싫어하실 것 같은데 남쪽 나라로 가지 않는 한 지금부터 2월달까지는 뭐 어쩌다가 쥐약 먹은 물고기가 가끔 아가미에 걸리는 정도인데요. 아따, 벌써부터 세 달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이네요. 겨울은 대신 알코올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계절이죠. 예, 요즘 해가 5시 반이면 떨어지던데 그때부터 때려도 절대 이상하게 안 보이죠. 예, 여름이었으면 혼자 얼굴이 고구마 얼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동물원 원숭이 되는 거 한순간인데요. 예, 암튼 춥고 외로운 긴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씨, 지저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바위 옆에 숨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큰일 났습니다. 에, 바람이 아주 앙칼지게 부는데요. 에, 그래도 여기까지 일단 왔으니까 몇 번은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이씨네, 정갱이 입질도 없는데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나봐요. 아이 젠자, 수심을 잘못 맞췄나? 아이 미치겠네. 네,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아이씨네. 예, 다른 곳으로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피하니까 이곳 포인트는 공개하지 않도록 할게요. 예, 아이 냉장고는 무슨 냉장고. 아이씨댕 에이씨 엔장마저. 제가 생각하는 속초의 두 번째 냉장고 포인트로 이동을 했는데요. 예, 이것도 고기가 나오지 않으면 장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쪽팔리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예, 입질이 전혀 없어요. 아이 젠자. 예, 마지막으로 저기 방파제에 올라가가지고 구멍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멍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예, 고기 없는 거예요. 아이씨네. 어, 저기 앞에 고기 돌아다닌 거 보여요. 어, 희망이 보입니다. 아이씨네, 너무하네. 정갱이라도 잡혀라. 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 구멍치기에도 안 나오는데요. 아 날이 확실히 추워지긴 추워졌나봐요.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렁이를 달아놨죠. 지렁이를 달아갖고 우리 다리다리 도다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폭망의 기운이 느껴지죠. 네, 오늘 낚시 망한 것 같습니다. 아이 젠장아 미치겠네. 아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는데요. 아이 시대. 아이 미치겠네. 아이 서해 가도 꽝치고 동해 와도 꽝치고. 아이 진짜 물고기 잡으려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이 미치겠네. 야 이씨 아무거나 올라와라. 3자 넘는 거 아무거나 올라오면 오늘 개고생한 거 싹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아 미치겠네요. 아 양태 3자 넘는 거라도 올라와라. 11월 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뭐 먹고 사냐. 아 미치겠네. 그래도 이 불꽃남자 찌리바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12월 달에 강릉에 사천 진앙 가가지고 3자 도다리를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죠? 아, 이 시대. 뭐, 조그만 게 잡힌 것 같아요. 에이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양태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조그만한 새끼 양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에, 너라도 올라와서 반갑다. 아, 근데 이제 그만 올라와라. 얍! 아이씨댕, 방파제 위로 올라오니까 엄청난 꽃바람이 부네요. 아이씨댕, 아 미치겠다. 내 항 쪽에는 어차피 양태밖에 없어갖고 지금 다시 구멍치기를 하고 있는데 입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잡았다.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도루럭이에요, 도루럭. 대박입니다. 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구멍치기로 도루럭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이즈 괜찮죠? 예, 손맛이 아주 죽였어요.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커서 오거라! 얏! 네, 역시 낚시가 안 될 때는 구멍치기가 짱이네요. 내친김에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아이씨대, 구멍 하나에 한 마리씩밖에 안 사나? 입질이 없는데요? 오늘 속초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속초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고기가 안 나오네요. 네, 긴 겨울이 찾아온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